자, the eliminating of dams. 댐을 제거하자. 자, 일단은 우리 4번 문제부터 가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슬쩍 봅시다. 자, 뭐 때문에? 일부 댐들은요, 그들이 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 댐이 강에 해를 끼치네요. 그래서, 자, 그럼 얘가 뭐야? 문제점이 나오죠?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토픽을 던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겠네요. 토픽 앤 솔루션 글이네요. 그것은, 자, it 가주어 필요하게 되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 댐이겠죠? 댐을 제거하는 것이 뭘 통해서? several. 보자마자 열거 항목, 암시, 표시. 몇몇 다른 방법들. 자, 방법 몇개 나올까요? 세개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방법 두 개에 왜 댐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유 하나. 그치? 아니면 방법 둘. 뭐, 요 정도가 이제 정답이 될것 같기는 하고요. 자,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거 이제 슬쩍 봤습니다. 자, 1문단. 자, 댐이 건설되어집니다. 뭘 위해서? 뭐 때문에 건설되어지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자, 요것도 열거 항목 암시 표시죠. 자, 수많은 이유를 나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뭐 나열해야 되는데 하나만 나열할 건가 봐요. The most. 그치? 자, 그런데 여기 ing 썼네요. 이거 ing. 자, 요렇게 하고 콤마를 치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common, 가장 흔한, 가장 흔한, 여기 most. 그치? 이상하다 해서. 가장 흔한 것은, is to divert.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전환시키다죠. 다이버트는 이제 생각이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뜻으로 잘 쓰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버트가 턴이라는 어근이죠. 그래서 멀리 턴해버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은 다이버트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글이죠. 그런데 접속사가 지워지고 동사가 없어져야 되니까 being을 쓰고요. 이런 것들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being. 자, 그래서 물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왜 바꾸느냐? 농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의 목적을 위해서 물이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뭐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또 병렬 구조 아주 잘 쓰고 있죠? 자, 요런 병렬 구조는 항상 시험 문제예요. 다이버트 하거나 하니스 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ing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병렬 구조, 투부 정사 병렬 구조고요. 자, 하니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같은 말로는 이제 utilize. 그냥 use입니다. 뭐 employ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좀 한이스는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동력원으로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제 use 써도 돼요. utilize 써도 되고요. power. 이때 power는 뭐 power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동력이란 뜻이겠죠. 아니면 뭐 에너지라는 뜻이겠죠. 뭐 동사로 쓰일 때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동력을 공급하다야. 동력을 공급하다.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됐죠? 뭔가 작동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력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냐? 흐르는 물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의 동력을 이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댐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댐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이버터하고 하니스 하는 거예요. 물을 전환시켜서,
흐르는 그 물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왜 만들어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거네 개만 딱 들어오면 돼요. 영어 읽을 때는. 아, 흐르는 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댐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전환시켜서 그 흐르는 물의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네. 자, 이렇게 이제 잡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never les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 A 할지라도 B다. 이런 한 문장을 A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넌 네버 어 여기 넌덜레스 같은 말이 네버덜레스죠. 네버덜레스 T H E LESS죠. 네버덜레스. 넌덜레스. 그리고 나서 이제 B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B가 중요하죠. 자, why를 썼고요. 댐이 제공하지만, 뭐를 제공해요?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댐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함으로써 뭘 방해해요? 자연적인 흐름을,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자, 여기서 이제 디스트럽트, 방해하다. 요거는 항상 시험 문제니까 쓸게요. 동의어, 힌더, 업스트럭트, 뭐, 인터럽트. 또 뭐가 있을까? 햄퍼. 단어 설명을 안 하고 쓰기만 할게요. 디스터브, 임피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데미지를 입힙니다. 강 생태계에 데미지를 입힙니다. 자, 우리가 첫 문장에 올 도가 나오면, 도나 올 도가 나오면 첫 문장에 얘가 주제예요. 주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얘가 A, B면 A 쓰고 nonetheless 쓰고 나서 B를 썼잖아요. 그럼 얘가 주제문이죠. 그럼 노란 색깔 칠하고 가야 돼요. 여기 주제문은 여기서부터 아니, 어디지? 여기서부터 노란 색깔 칠하고, 주제는 잡고 가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쓰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1문단에서 이제 흐름을 잡았습니다. 자, 그들은 추가적으로 열거 첨가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내용 나와야겠죠. 문제점 나와야 돼. 댐이 일으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또 힌더, 아까 여기 힌더 썼죠? 방해합니다. 홍로를 방해한대요. 물고기의 경로를 방해한다. 어떤 물고기? 상류로 또는 하류로. 업리버,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야 다. 상류로, 하류로 뭐 이동하는, 생략됐겠죠. 그럼 물고기의 어떤 경로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막아요. 뭘 막습니까? 사람들이 prevent from ing 막다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막습니다. 강을 이용하는 걸 막아요. 뭘 위해서? 여가 목적, 오락적인 목적을 용도로 해서 용도의 포죠. 강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또 뭐, 오락적인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댐을 건설함으로써 자, 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겠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얘기를 계속 문제점들을 처음에는 나열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땜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전치사를 쓰고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PC 레이즈 레더라고 읽어요. 레더. 사다리죠. 그렇죠? PC 사다리. 이걸 이제 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상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어떤 층층식의 어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대부분의 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금 왜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가 업리버나 다운리버 할수 있는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PC 레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all, 부분 부정이죠. 모든 물고기가 be capable of ing, 뭐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비게이트, 길을 찾다죠. 방향을 잃다, 길을 찾다. 얘네들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엇의 길을 찾을 수 없어?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갈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의 방향을 모든 사람들이 찾는 건 아니다. 어제를 이용해서 댐을 건설하면 물고기들이 상류나 하류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제를 만들어 놓나 봐요. 근데 모든 물고기가 그럼 어제로 가야 되는데, 그치? 어제로 모든 물고기가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 so, 그들은 죽습니다. In large numbers, 많은 수에서니까 그냥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또, 계속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더머, 열거천가, 추가적으로 퍼더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요런 것들은 어디 보자, 어디까지냐. 요런 것들은 열거 첨가로 해서, 문장 넣기로 잘 나옵니다. 알았죠?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댐은 슬로우, 늦춥니다. 물의 흐름을 늦춥니다. 당연하겠죠? 강해서, 그리고 많은 양의, 수나 양이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읽어요. 많은 양의 실트, 포사, 자갈, 식물, 매터. 이 매터가 물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배설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찌꺼기,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는 어떤 찌꺼기들, 그리고 다른 데브리스, 잔해. 들이, 요까지가 주어죠. 지우고 갈게요. 요까지가 주어고요. 들이, 축적됩니다. 자동사로 쓰였고요. 어디 뒤에? 땜 뒤에 축적됩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컴바인된대요. 그럼 컴바인 될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앞에 복수명사 찾으면 얘네들이죠. 많은 양의 이러한 것들이죠. 1번 문제, 디즈가 가리키는 거, 델타. 바로 문제 풀었고요. 컴바인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컴바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컴바인 돼서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을 결과의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토트, 왜곡시킵니다. 자, 디스토트가 비틀어버리는 거야. 그 형체나 어떤 모습을 비틀거나 일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특징을, 무슨 특징을 그들 강의, 그들이 사는 강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을 왜곡합니다. 지금 계속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야기시켜요. 원인이죠. 원인. 댐의 건설로 인한 마이너스, 네가티브의 어떤 토픽들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대디아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썸의 사람으로 쓰이면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썸은 항상 잣 같은 새끼들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되는 거야. 자, 이러한 댐의 마이너스의 원인 때문에 어떤 잣 같은 새끼들은 데디아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때 데디아는 잘못된 결론이야. 잘못된 결론. 어떤 특정한 댐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강은, 자, 여기 보세요. 앤드를 쓰고요. 그들이 강은 퍼미트 된다? 강이 허용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앤드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다 생략 구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슈드비가 생략이 된 거죠. 요렇게. 강이 허용되어져야 합니다.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되어져야 하고요. 얘가 주어야 여기 슈드비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댐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일단은 좋은 해결책은 아닌가 봐요. 제가 여기 아까 내가 주제문을 여기서부터 썼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잣 같은 새끼들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해결책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심심하면은 빈칸 추론으로 낼수 있어요. 빈칸 추론으로. 자, 이렇게 읽었고요. 1문단의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는 게 있으니까 풀고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아이고, 단어부터 보고 가야 되는데, 단어맨 마지막에 볼게요. 정답 D고요. 다음에 2번.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읽을게요. 패러그래프 1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잘 맞췄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로 정리합니다. 네가티브한 이펙트 요렇게 해서 쓸 거야. 자, 1번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 적인 흐름을 방해. 자, 2번 강의 생태계 훼손. 지금 읽은 거 정리합니다. 1문단. 자, 세 번째 물고기가 물고기의 이동 통로, 하류든 상류든 통로를 막음. 통로를 막음. 4번. 강의 오락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은 강을 오락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음. 다섯 번째, 뭐였지? 강의 흐름을 늦춰. 그래, 늦춰서, 그래서 강의 특징을 왜곡. 강의 특징을 왜곡.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문제 잘 냈어요. 다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하나 봅시다.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댐이야. 댐이 야기시켜요. 일부 강의 생물들이 죽도록. 맞죠? 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 자, 인간의 노력이 뭐였죠? 어제였죠? 그쵸? PC, 레더. 막기 위한 노력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때 그것은 뭐예요? 해로운 영향이겠죠. 해로운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치? 자, 그들은 바꿉니다. 그쵸? 저, 더 내처는 자연이 아니야. 본성, 본질, 특성이죠. 저 내처 앞에 더가 붙으면, change는 디스토트겠죠. 디스토트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요. 그들 강의 어떤 특성을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들이 있는데, 그쵸? 물질들 때문에 어떤 물질? 강, 기에, 빌드업. 이게 이제 어큐뮬레이트죠. 빌드업이라는 게 이제 뭔가, 보강하다, 쌓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amass, 축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들은 막습니다. prevent from ing. 그들이 강이 흐르는 걸 막아요. 뭐처럼? 정상처럼? 정상인 것처럼 흐르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바꿔요. 그들이 환경을 바꿉니다. 맞죠? 왜곡시키는 거. 자, 2번. 그들은 약이 씹힙니다. 몇몇 종들이 die out. 멸종하다죠. 너무나 많이 멸종해서, 그래서 그들은 멸종될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댐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멸종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나온 얘기는 댐, 물고기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라고 어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몇몇 일부 물고기들은 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치? 수없이 죽는다고 했지, 멸종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Die out은 멸종하다야. Go extinct야. 정답이 T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패러그래프 2번, 3번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쭉 독해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됨을 제거하자라고 한 거야. 특정됨을.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이 나와야 됩니다. 됨을 제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쉽게 성취될 수 없어요. 그러나, though. 왜? 이유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because의 뜻이겠죠? 왜냐하면, take caution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다죠. 주의하다잖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해를 끼치는 것을 그 강의 fragile, 부러지기 쉬운 거죠.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취약한. 여기서는 취약한이 제일 좋나? 취약한 어떤 생태계. 더. 이렇게 읽으면 되죠. 더, 그러니까 강의 취약한 생태계를, 생태계가 깨지기 쉽다 이거야. 더 깨지기 쉬운 강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 댐을 건설했을 때, 아, 댐을 제거할 때 문제점이 뭐예요? 이제 댐을 제거를 해야 돼. 댐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게 1문단에 나왔죠? 그럼 제거해야 돼. 근데 문제점이 뭐야? 강의 어떤 깨지기 쉬운 생태계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야. 더 해를 끼칠 수 있다. 댐이 있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열 구문이니까 있다죠.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부동격. 가능성은 오부동격이죠. 어떤 갑작스러운 썩지. 이게 훅 융기라고 하죠. 확, 뭐, 치솟는 거. 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야. 여기서는 물이 치밀어 오르는 거니까 범람이라고 의역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치? 갑작스러운 물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물은 뭐예요? 그 물은, 자, 지우고 갈게요. 그 물은 첫째, 하류로 가고, 그리고 둘째, 플러드, 물에 잠기게 하다죠. 범람시키다죠. 땅을 범람시키는 겁니다. 그 강을 따라서 위치한, 강을 따라 있는 그런 랜드, 땅을 물에 잠기게 하고, 하류로 흘러가서, 그런 물의 갑작스러운 어떤 범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아, 물이 이제 범람을 해서 하류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그물 가까이에 있는, 물을 따라 있는 어떤 땅을 범람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건 앞문장 전체를 봤겠죠. 야기시킬 수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아니면은, 휘치가 받는 거는 요 갑작스러운 물이 써치겠죠. 이게 뭘 야기시키냐면 상당한 데미지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땜을 제거할 때야. 땜을 제거할 때는 퍼더 더 많은 연약한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러운 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물이 많아질 거 아니야. 썩지. 물이 범람해서 그게 어디로 가겠어? 하류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마을이 잠기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지금 뭐야? 댐을 제거하면. 그래서 코우션, 테이크 코우션,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또 나오고 있네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뭐할 때? 땜을 제거할 때는 지금 같은 말두번 쓰고 있어요. 땜을 제거할 때 문제점들이 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땜을 제거할 때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 나와야죠. 해결책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아, 두 개의 주된 방법이 있대요. 댐을 제거할 때 이렇게 생태계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두 개의 방법이 이제 나오면 4번의 두 개의 방법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제거하기 위해서. 딱, 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blow up, 폭파하다야. 댐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댐이 가리킨 건 댐이죠. 댐을 폭파시키는 거야. 뭐, 이어동사죠. 그래서, 댐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또는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해요?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류죠. 집합명사죠. 그래서 기계를. 뭐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 브레이크 어파트. 분해하다죠. 댐을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자, 익스플로시브에 S가 붙으면 폭발물이야. 폭발물로 댐을 파괴하는 것은 가장 빨라요. 가장 단순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까?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에 대한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가장 많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건안 된다. 쉽죠. 빠르죠.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사용되어져요. 이러한 방법은 뭐야?
폭발물을 이용한 방법은 단지 이럴 때만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댐을 폭파하는 방법 중에서 댐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폭발물도 있는 거야. 됐죠? 댐이 위치해 있을 때만 뭐 떨어져 있는 지역, 외진 지역에 있을 때만.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Where? 폭발 장치가 데미지하지 않을 거예요. 안올수 있는 그런 장소죠. 가까운 근처 거주지를 어떤 근처 거주지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외진 지역이라면, 폭발물을 사용해도 돼요. 자, 폭발물을 사용해도 돼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 물 주위로 사람들이 거주를 하니까, 그죠? 잘 사용은 안 하고 있는 방법이겠네요. As for 무엇에 관해 말하자면, employ는 유주죠? 그죠? 활용하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더 시간을 소비하고요,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비싼 과정입니다. 하지만 더 안전합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신을 사용하는 거는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더 안전해요.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댐을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 뭐예요? 머신, 그리고 블로업, 폭파. 근데 폭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거주지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머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비싸요. 하지만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다뭐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그죠? 효율적인 방법은 둘다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자, 3문단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3문단은 옆에다 쓰세요. 댐을 파괴하기 전 과정.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해서 댐을 파괴한 후 과정. 이렇게 이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자꾸가 이제 문단이 나눠져 있고 4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 주제는 뭐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머신하고 폭파하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문단 또 주제를 찾아가야겠죠? 자, 어느 방법이 이용되던 복합 관계 형용사로 쓰였고 부사절로 쓰였어요.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 몇몇 프리리미너리 별표해야죠. 같은 말 이니셜 TIA 그렇죠? 예비의라는 뜻이야. 예비의. 준비 단계라는 거죠. 예비 단계라는 얘기는 준비 단계야. 몇몇 준비 단계가 취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다 후에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그래서 3문단은 이제 예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예비 단계 들이라고 했잖아요. S 그 붙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저버 저수지에 있는 물이 댐 뒤쪽에 있는
그래서 댐 뒤가 이제 댐이 이제 물을 모아두고 있는 거니까 댐 뒤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이 배수되어져야만 합니다. 드레인이 물을 빼다야. 배수하다야. 그러니까 물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범람하겠죠. 아니면 댐을 제거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물은 없애고 제거해야죠. 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거하면 어떻게 돼? 그럼 물이 하루로 다 흘러내려가서 다 침수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일단 빼야 돼요. 그지? 자, 이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댐 자신의 배수로라는 뜻이야. 배수로. 스피릿, 흐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유출하다, 쏟아져 나오다 이런 게 스피릿이잖아. 쏟아져 나오고 흐르는 웨이가 길이라는 뜻이 있죠. 그 흘러나오는 길이니까 배수로. 그렇죠? 댐이 스스로가 댐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거기를 통해서 천천히 배수를 일으키면 돼.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일부 경우에 예를 들면 엘화강에 있는 글라인즈 캐년 댐과 같은 이런 몇몇 경우에, 근데 그 댐은 여기서 휘츠가 가리키는 건 댐이죠. 그 댐이 됐는데 과거에 제거가 됐다는 얘기야. 워싱턴에서 2011년에 제거가 됐어요. 근데 이 배수로가 너무 투는 항상 마이너스 어감이에요. 너무 높았다, 배수로가. 그래서 모든 물을 뺄 수가 없었다. 다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무슨 사례를 들고 있을까? 무슨 사례인지 알아야 돼요? 배수하는 사례죠. 지금 첫 번째, 배수하는 사례잖아. 그 사례로, 여기, 이제, 글라인즈 캐년 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수를 시켰는데, 물을 다 빼지 않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 댐의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멍이 컸. 뚫려져야만 했다 하면 되죠. 잘려지는 거니까. 그 댐의 경우에는 그래서 구멍을 내야만 했다. 어디로? 그것을 바닥 부분에. 댐의 바닥 부분에. 구멍을 내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배수시키기 위해서겠죠. 나머지 남아있는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물을 배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댐을 제거하기 전 단계에. 자, 뭐할 때? 물이 사라지면, 다 제거가 되면, 드레인 되면, 다음에는 실트, 토사죠. 그리고 다른 데브리스, 어디에 있는? 댐 뒤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물이 갖고 온 오만 가지, 데브리스들이 그 다음으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쓰레기를 다 제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때때로 그 실트 토사가 너무나 깊고 깊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제거해야 할 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거하기에 너무나 많은 양 어떻게 제거해요? 값싸게 제거하기에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다는 얘기네요. 값싸게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깊이 토사가 있는 경우는 비싸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강은 단지 다이버트 돼요. 아, 그래서, 강이 다이버트 된다? 다이버트, 우회하다잖아요. 그렇죠. 강이 전환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주위를? 실트베드 주위를. 토사층이라고 하면 돼요. 토사층 주위로 아예 그 강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이버트는 이제 바이패스, 우회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디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강이 있죠. 이렇게 강이 있어요. 얘가 강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물을 제거해요. 근데 두 번째 여기에 존나 많은 게 이렇게 이제 토사하고 데브리스가 있어. 이거 치우려면 댐 제거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되겠다. 강을 이렇게 흐르게 하자. 이렇게 흐르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치? 강이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토사층은 그대로 놔두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이제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때때로 이거 했잖아. 그치? 자, 일단 뭐뭐 하면 그 강이 자, at a level 수준이 되면 대략 비슷한 수준이 되면 in front of 앞과 뒤네 댐의 앞과 댐의 뒤가 비슷한 수준이 되면 우리 이해해야 돼요. 자, 요렇게 있고 강이 흐르고 여기 댐이 있어요. 댐이 있으면 물은 어디가 더 많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럼 A가 많아? B가 많아? 당연히 A가 많겠죠. 그럼 물을 빼는데 다 빼요? 아니면은 다안 빼요? 다안 빼요? 이렇게 해갖고 A하고 B의 수위가 비슷해지면 됐습니까? 또는 만약 물이 그것 주위를 이때 그것 주위를 다이버트 했다면 아니면 만약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다이버트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킨 거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흐르도록 다이버트 우회가 된다면 만약 그 물이 이때 물은 강이야. 그죠? 강이 우회가 다이버트 된다면 그것 주의를 이때 시험 문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댐일까요? 그죠? 댐이죠. 댐이라고 해도 되고 토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댐에 토사가 많으니까 그지? 여기 토사가 많으니까. 그 토사 주의로 다이버트 했다 그래도 되고 댐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죠? 댐에 지금 토사가 많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두 경우야. 수위가 맞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아서 강을 댐 주의로 다이버트 시키면 댐의 파괴가 이게 예비 동작이야. 진행됩니다. 자, 예비 동작 두 개. 뭐예요? 물을 뺀다. 그쵸? 두 번째, 물을 빼고요. 토사를 제거하는데, 토사가 너무 많으면, 강을 우회시킨다. 그래서, 수위가, 강 앞과 뒤의 수위가 비슷해지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댐의 파괴가 시작. 된다. 댐을 제거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댐을 파괴하기 전에 예비 과정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 문제는 없고, 그죠? 더 설명할 거 있는데 그만해. 빨리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뭐예요? 응?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만약에 얘를 왜 언급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쓸 거야? 예시. 예시? 자, 몇몇 경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몇몇 경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외겠죠. 예외의 경우겠죠. 보통 이런데 예외도 있다 이거야. 보통은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거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예외도 있다. 그쵸? 그럼 얘를 왜 언급했을까? 일단은 댐을
배수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드시 배수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지 않으면 강을 우회해서라도, 저기 배수를 시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쓴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댐을 파괴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댐이 파괴가 됐어요, 이제. 예비 과정을 통해서 이 테이크 포후 A가 B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죠? 그죠? 오랜 시간이 아마도 매일 추측 걸릴 거예요. 리버 시스템이 리바운드 되돌아오는 데에는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죠? 리바운드 되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갑자기 눈이 보이네. 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형광펜 칠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거는 댐의 제거 그 자체가 댐을 제거한 것그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열과 한몫이죠. 댐을 제거한 후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치?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열과 한몫, 암시 표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예시가 나오네요. 갑자기. 자, 문제점 나와야 돼. 댐을 제거한 이후의 문제점이 나와야 됩니다. Put and was 댐이 제거가 되었죠. 뭐로부터? 이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있는 포트 에드 워즈 댐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환경적 재앙이 인슈 별표 뒤따르다 팔로우야. 잇따라 일어나다야. 잇따라 일어나다. 그러니까 뭔가의 결과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적 재앙이 일어났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 허드슨 강을 왜 언급했어요? 이거죠. 주제는 찾고 가야죠. 그죠? 리버 시스템이 회복하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리바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돌아오다, 되튀어나오다, 반향시키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인슈도 중요합니다. 일어나다야. 뒤따르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오네요. 그것 뒤에.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자,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와서 도치시켰어요. 그러면 이시 뭔지 모르면 읽어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염된 실트가 포함하고 있는 데들리, 치명적인 화학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오염된 실트, 엄청난 양의 오염된 실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있을까요? 댐이죠. 댐 뒤에 있겠죠. 댐을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댐이라고 해도 되는 댐의 제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댐 뒤에는 해도 되고, 댐.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토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허드슨 리버에 있는 댐은 이렇게 우회하진 않았을까? 그렇죠? 다이버트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댐을 제거하고 나면 뭐만 남아 그러면? 실트, 데브리스 이런 게 남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네. 이거 제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사과를 여러분들 물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한 며칠 있어봐. Contaminated, 싫다. 아, Contaminate가 오염시키다죠? 보치 되어 있는 거 항상 보고요. 치명적인 화학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오염된 토사, 엄청난 양의 토사가 그 뒤에 있어요. 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댐이 이제 제거한 거니까 댐의 제거 뒤에 있다, 뒤따른다라는 얘기고요. 자, 데들리 치명적인 요거는 좀 쓰고 갈게요. 페이틀 모틀 레설 그리고 퍼니셔스 야, 해로운 그런 우유를 파니셨어. 파니셨어. 자, 이제 제거하고 나니까 또 이제 여기 이제 허드스 강에 있는 댐을 제거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댐이 요거까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주된 환경적 재앙은 뭘까요? 화학 독소야. 됐죠? 화학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오염된 실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댐이요. 가둬뒀어요. 트랩이 가둬다죠. 그냥 홀드죠, 홀드. 그쵸? 홀드백 쓸까요? 홀드백. 실트를 가둬놨었지. 그쵸? 가둬놨었지. 자, 여기 대과거 쓰고 있어요. 가둬놨긴 했지. 이렇게 읽어야죠. 그리고 뭘 기대해야 돼? 대과거를, 주절에 대과거를 썼다는 것은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야. 그래서 바로 번 나오잖아요.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실트를 가두긴 했지. 근데, 이건 뭐야? 댐이죠. 댐이 사라진 다음에 제거된 이후에 그 오염된 물질, 그 오염된 물질, 얘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Contaminated silt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요. 하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파괴시켜요. 일부분을, 강의 생태계의 일부분을 파괴시킵니다. 뭐 함으로써 포이즌이 동사로 쓰였네요. 도구로 죽이다라는 뜻이야. 도구로 죽이면서 물고기들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죽이면서. Subsequently, 이후에, 이후의 노력, 차후의 노력, 뭐 하려는 노력? 강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 차후의 노력은 지속했어요. 뭐 얘기 나와야 돼? 오랜 시간 걸린다고, 지속했다고.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1번, 그리고 요구해왔어요. 지출을, 비용을, 엄청난 양의 돈의 지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댐을 지은 이후의 문제점은 뭐예요? 오염된 실트, 그래서 생태계 파괴, 그리고 회복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까지 얘가 3문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몇 댐의 제거는, 문제부터 읽고 갈게요. 패러그래프 4에서 허드슨 리버는 겪었어요. 뭘 겪었을까요? 환경적 재앙을 겪었어요. 왜 겪었을까요? 실투 때문에, 저기 토사 때문이죠. 자, 제거는, 몇몇 댐의 제거는 지어진, 요렇게 해서, 그것 위에,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문제의 대명사는, 보기 대명사는 다 문제의 명사야. 그래서, 어드스 강 위에 세워진 그런 댐의 제거는 야기시켰어요. 생태계의 혼란, 지장, 방해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아니죠. 자, 해로운 화학 물질이 있는데 댐이 홀드백하고 있는 얘가 뭐야? 트랩이죠. 본문에서. 그래도 해로운 화학 물질이 방출되어 그것이 제거된 이후에 그래서 환경적 재앙 을 겪었어요. 정답 B번이고요. 새로운 배수로 4문단에서 배수로 안 나왔어. 새로운 배수로가 뚫릴 거예요. 댐중 어떤 곳에? 근데 그건 야기시켜요. 뭐예요? 오염된 토사가 방출되도록. 그렇죠? 뭐 틀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3문단 듣고 4문단 할때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3문단 내용 10원 쓴 거야. 그치? 자, 독이 있는 화학 물질이 방출되어 그것 안으로 이때 그것이 뭐야? 댐이겠지 여기는. 댐으로 여기서 그것은 이거 허드슨 강으로 봐야겠네요. 그죠? 보기 대명사니까. 이 강에 독소가 있는 화학 물질이 방출됐어요. 오, 맞아요. 이거는. 근데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단을 잘 요약이 된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직접 풀어볼까요? 보자고요. 일단 생태계, 강에 어떤 해를 끼치느냐. 또그 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뭐냐.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풀어야겠죠. 일단 1번은 보자마자 정답이 아니에요. 사례잖아요. 사례는 주제가 될수 없어. 메인이 될수 없다고. 그냥 보자마자 정답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어도 정답이 될수 없어요. 읽어볼까? 자, 이 댐이 제거됐어요. 강에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니? 결정했을 때. 데디아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일으킨다고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 이 내용 어디 나온다? 선생 까먹었다. 몇 문단에 있니? 일단 꼼꼼히 한번 찾아보자. 자, 3문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 이 댐이 제거됐어요. 이 강에서 제거됐습니다. 얘가 뭐예요? 뭐할때 제거됐으니까 얘가 이유죠? 얘가 결과죠? 인과관계가 일단 맞지 않아. 이것 때문에 제거한 건 아니고요. 얘를 제거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그치? 얘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죠? 토사가 너무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치, 뭐, 요런 얘기고요. 아무튼 틀렸고요. 자, B번. 필요한 단계. 뭐할때 필요한 단계? 댐을 제거할 때 필요한 하나의 단계는 물의 수준을 get 시키는 거죠? 양쪽 사이드,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땜, 이시 가리키는 건 땜이겠죠. 땜의 양쪽 사이드니까 앞뒤의 물의 수준이 객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시키다라는 준사역 동사죠. 대략 아이덴티컬,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죠? 정답 2번. 방법이 나온 거죠. 새로운 배수로, 주어부터 틀렸어요. 배수로가 왜 나와, 지금? 그죠? 맞는 말이어도 틀립니다. 주어가 틀렸어요. 지금 땜에 어떤 해를 끼치냐,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근데 왜 배수로가 나와? 배수로가 뚫려져야 됩니다. 땜에서. 기본적으로 땜이 갖고 있고, 그 배수로를 뚫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때 무브, 물이 낮은 지역으로. 그렇죠? 땜의 재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까지 낮은 지역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건 맞아요. 그죠?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뒤로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용도 틀린 것 같고요. 자, 일단 정답 2번 하나. 자, 댐이 제거된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해를 끼칩니다. 맞죠? 그들이 강에 방출함으로써 다양한 오염물질을. 근데 그 오염물질이 뭐야? 오랫동안 오랜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깨끗이 하는데 맞죠? 사문단 얘기고요. 자, 두 개의 가장 흔한 방식이 있습니다. 땜을 없애는 그것은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단 요약이죠? 그렇죠? 이 문단 요약. 정답 5번. 자, 6번은 틀렸네요. 그럼 땜이 막아요. 오염된 실트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요. 이건 막죠. 그죠? 막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쉽게 제거해. 막아주니까 오염물질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모으다.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accumulate, 축적시키다죠. 어머, ms 써도 돼요. 자, 인공적인 호수다. 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죠. 레저버죠.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물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특정 환경에서 생태계겠죠. 시스템. 자, 컴백. 다시 오는 거죠. 다시 오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고. 리바운드죠. 자,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